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초롱꽃이 여전히 세력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피고 있네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아, 이렇게 예쁩니다. 아, 정말 예뻐요. 이 안에가 요렇게 안에 그 초롱 안에 심 같이 이렇게 있어요. 참 예쁩니다. 이렇게 예뻐,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뻐요. 참 예쁘죠? 색상이 연한 분홍색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아, 선한 분홍색이 이렇게 예쁩니다. 이 색도 참 예쁩니다. 이거는 꽃이 조금 작아요. 저 분홍색보다 이것도 처음에 필 때는 아이보리색으로 피다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박혀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박히네요. 섬초롱꽃이라기도 하고, 이름은 확실히 어떤 이름인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철쭉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이 꽃이 분홍으로 섞여서 피는데, 올해는 분홍이 없고 다 흰색으로 이렇게 핍니다. 이 목대 좀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큽니다. 철쭉입니다. 철쭉인데 이렇게 목대가 큽니다. 이렇게 흰색인데 작년에는 분홍색도 섞이고 그랬는데 올해는 분홍색 섞인 게 하나도 없고 흰색만 돼 있네요. 이게 지금 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면서 목대가 이렇게 큽니다. 목대가 크서 제가 꽃도 예쁘고 흰색이라서 더 예쁩니다. 참 예쁘지? 흰색이 깨끗하니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백합도 흰색으로 이렇게 피었어요, 여러분. 흰색을 좋아하는데 막 흰색이 이렇게 막 피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백합 향기가 좋아서 더 좋더라고요. 이 로벨리아는 언제까지 피어줄지 대단하죠? 대단하죠? 언제까지 피어줄지 참 대단합니다. 이것도 로벨리아. 이거는 목마가렛이 끊임없이 꽃이 이렇게 핍니다. 목마가렛. 이것도 진짜 오래가죠, 꽃이. 오래 갑니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요거 좀 보세요. 여러분, 겨부꽃이야. 꽃이 지는 거를 떼내고 했더니 이렇게 꽃봉오리가 가득해서 동글동글동글해서 매달려 있습니다, 전부. 아, 정말 예쁘죠, 이거. 이 후쿠시아, 나는 이거 너무 예뻐요. 후쿠시아들이 다 예쁘긴 하더라마는 이 겹이 참 이렇게 예쁘네요. 예쁩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너도 부추는 새 꽃봉오리가 올라오지 않아요.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다 지고 나면 좀 이제 쉬었다가 필지 모르겠지만 많이 피었어요, 이거. 12월 달에 데리고 와서 여태까지 꽃을 피웠으니까 예, 엄청나게 오래 갔죠. 야, 정말 오래 갔습니다. 오래 갔습니다. 이거 철쭉 좀 보세요.
이는 토종철쭉, 우리나라 토종철쭉입니다. 이것도 이 목대 좀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커요. 엄청 큽니다. 이것도 득템한 거죠. 제가 이사 가면서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뜰에 있는 거를 화분에 옮겨서 이렇게 심어서 분재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완전 분재가 됐습니다. 분재가 돼서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밑에 이게 뭐냐면, 이거 해국입니다, 해국. 씨가 떨어졌어, 이래요. 해국. 해국입니다. 뒤에는 콩나니고, 뭐 섞였습니다, 이것저것. 여기에 연화바이솔, 저런 콩나 같은 게이 화분에 잘 돼요. 하여튼 이게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씨는 해국은 떨어져서 이런 거고요. 아유야,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잘 크죠. 캄파눌라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웁니다, 이렇게. 이거 깨진, 이거 이제, 이거 그릇에 있는 거, 깨진 화분이, 이렇게 화분이 깨져서 고양이가 떨어뜨려서 깼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우선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그릇 위에다가 그냥 얹어놨는데, 요리 얹어놨거든요. 지금 심지를 못하고 얹어놨는데, 꽃은 피우고 있어요. 아유, 신기한 것. 꽃을 이렇게 끊임없이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어요. 참 재밌습니다, 이 아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 뜰에 지금 6월에 피는 이거, 이게 너무 예뻐서 연산호, 토종, 우리나라 토종 연산호, 이게 예뻐서 같이 이렇게 해서 담아보았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고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